네, 자, 박수홍 선수의 경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홍 선수, 뭐 앞으로 뭐 갈 길 많다고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 또 마음대로 좀 기뻐해도 됩니다. 네, 승리가 이제 계속 쌓이는 거니까 아주 기분이 어떠십니까? 멋진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에서 이겨서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재호 선수의 경기는 지난번 인터뷰에 나왔었는데 네. 이재호 정도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 아, 우리 이재호 딱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1월 15일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랬는데요. 기다리던 네. 선수가 딱 이재호가 앞에 딱 떴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그냥 이재호 선수 안 만나고 싶었는데 네, 만나서 좀 이제는 즐겁다기보다는 좀 안쓰러웠어요. 네. 아, 만나면 이길 거니까, 만나면 압살할 거니까 만나기 싫었습니까? 이재호를 위해서? 아니요, 이재호 선수도 잘하는데 너무 방송에서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또 저도 이겨가지고 너무 좀 미안한 것 같네요. 아, 저도 이겨서? 네. 나도 이겨, 나까지 이겨줘서? 네. 네. 일단은 뭐 가득하고 팀이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본인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팀의 승리!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그 빌드, 상대편 완전히 상대편은 본진 쪽에서 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냥 초반 빌드에서 거의 그냥 그 압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초반 어땠습니까 상황이? 네, 빌드가 좀 갈려서 네, 좀 손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 네, 드라곤으로만. 네. 네. 자, 이제 그 박성준 선수 2대1까지 역전까지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경기 잡고 어떻게 보스인 진출을 위해서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네, 남은 경기도 네, 열심히 하고 네, 또 이기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성준 선수였고요. 예, 뭐 질럿을 닮진 않았습니다. 예, 좀 이병헌 씨를 약간 좀 닮은 느낌이 나거든요. 아, 박수홍 선수 이병헌 씨. 예, 네. 좀 느낌이 나요. 느낌 있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정말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 스타일 좋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선남. 예, 잘생겼어요. 오토간 군날. 네. 자, 박수홍 선수 역병. 자, 2대1. 아, 이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결국은. 포스틴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4세트 가도록 하죠. 4세트 과연 누구일지 8게임장 여기서 끝내납니다. 자, 먼저 이제 박준호입니다. 어떻게든 그 기적은 박준호가 도와주지 않으면 박준호의 백업스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박준호 선수가 과연 어떠한 경기력을 펼치는가가 네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네, 지난 CJ전 장윤철 선수를 상대로 할 때 그런 승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박준호 선수가 3승 6패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물러서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박준호에서 무너지면서 박준호가 무너진 경기에서 승리를 못 챙겨도 발견단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부터 만회해야죠. 팀오리아의 동료를 위해서요. 박준호였고요. 자, 이번에 이제 웅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자, 김명훈이 살아나면서 이거 할 만해졌거든요. 김명훈 여기서 다시 5경기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네오 아웃 라이언에서 이제 웅진 스타즈가 5연패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5연패를 끊었던 선수가 바로 이 김명훈 선수입니다. 바로 지난 경기에서 신동원 선수를 잡아내고 이 맵에서의 연패도 끊고 자신의 정대정전 이제 3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김명훈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정대정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진은 상당히 좋은 대진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선수들 모두 한때는 저거 잘했다가 또 한때는 또 저거 했다가 진짜 고민 많았던 선수들이거든요. 자, 과연 자 김명훈 선수 웅진 여기서 치면 득실도 안 좋은데 승률까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8게임단은 도난이라는 거고요. 경기 준비됐습니다. 네, 아웃라이어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신색 저그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명훈이고요. 오버로드 방향이 박준호 선수는 김명훈 선수 잘 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네, 또 위치가 좀 가까운 편 아닙니까, 다른 맵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오버로드가 상당히 좀 빨리 가는 상황이라서 만약 빌드가 약간 앞서는 빌드를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뭐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빌드가 갈리고서도 이기는 경기들은 꾸준히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죠, 바로 오늘 이재동 대박 경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려웠고 저걸로 보면 뭐 슛을 한 것도 없는데 결국 장기전은 30분 가도 뒤집었어요. 그렇죠. 또 8게임단이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지금 웅진 스타즈 역시 포인트 시즌 확정이 아닌 상황이라서 갈 길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렇게 저 험하게 또 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웅진 스타즈? 그럼요. 그 경기전 이재균 감독 제 말도 못 붙입니다. 하도 심각해갖고요. 그만큼 모든 걸 다 지금 그 포스팅 진출에 다 걸고 있는 이재균 감독입니다. 주원 감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 이게 김명훈 선수가 일단은 오버로드 위치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박준호 선수가 먼저 정찰을 하는데 이제 구드론을 준비를 했거든요. 김명훈 선수가 이거 만약에 10드론 안마당 하면은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는 상황이 그렇죠. 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역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12풀인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박준호 선수가 저글링을 바로 달리느냐 아니면은 모아서 한 번에 바로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제 심리전을 거는 거에서 많은 게 예, 네. 차이가 벌어질 수 상상이 좀 독특하네요. 네, 에러틱 네. 오른손이었어요. 네. 그렇죠. 오, 네. 네, 무엇보다 이제 남자분 익숙한 자세로 아주 어깨에 기대계신 게 아, 네. 아 그랬었나요? 네. 아, 제가 그걸 놓쳤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중요한 걸 놓치시면 어떡해요? 네. 네, 그 사이에 네. 아, 두 번 나오면 두 번 잡아주기가 네. 쉬운 게 아닌데 네. 네 아주 아. 잘 어울리시는 화살이 고프리시네요. 소프트 터치. 네. 아, 네. 네. 제 제기가 다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아, 느끼시면 안 되시죠?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일단은 네, 뭐 뒷마다 멀티하면서 상대방이 구드론이 오더라도 입구쪽에서 맞고 그런 다음에 네, 뒤쪽에 가서 안전하게 멀티를 지키겠다. 네, 이런 식의 빌드에서는 상당히 이제 김병훈 선수가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멀티 감치. 자, 두 번째 채를 지었고요. 자, 정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박준호 신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준호 선수는 일단 구드론 레어를 했어요. 그래서 김병훈 선수가 이 병력을 피해를 입지 않고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섬에다가 먼저 투의 처리를 지은 김병훈 선수가 어떻게 서든지 일단은 뮤탈리스크 싸움으로만 끌고 간다. 이러면은 투가스를 먼저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만 봤을 때 타이밍 정말 좋게 들었나보죠. 톡톡 저글링이 괜히 때려서 입구적이 혹시라도 뚫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 절대 허락치 않기 위해서 예, 원거리 사정거리가 살짝 있는 드론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준비가 잘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상대방이 구드론 바로 오버로드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빈지 레어인지를 모르는 예 이건 다 왜 들어갔을까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한 개로 예. 뭐 예, 홀드가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일도 좀 만무하고 일단은 괜히 들어가서 피해만 받았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박준호 선수는 이 언덕 지역을 절대 내주면 안 되고 만약에 내줄 거다. 예, 그래요. 네,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자주 오고 네, 네, 아주 네. 밝은 예, 응원 열심히 하는 아주 우리 좋은 친구인데 아주 피곤해요. 네, 응원하다 지셨습니다. 살짝 좀 자고 좀 이따 깨워드릴게요. 네. 누구 화이팅 그 괴성에 가까운 목소리를 자주 내시는 분이에요. 네. 네. 성대모사를 좀 하시죠. 네. 네. 동물의 성대모사를 좀 하시는데 잘 잤어요? 네. 네. 일단 네, 이 사이에 치열하게 뭐 언덕에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박준호 선수는 그래도 네 센 자신 앞마당 지역이라서 일단은 뭐 스파이를 좀 숨겨서 지어놨네요. 그렇습니다. 10시 쪽에. 자 물론 이제 김명훈 박준호도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요 대치에다 별로 그렇게 이득 본 게 없습니다. 박준호 예 김명훈 선수 개인이 여기서 오버하다가 저글링 본진 들어와서 드론 피해 입으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스파이어는 박준호 선수가 많이 빠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진에서 일단은 상대방이 원의 처리 상태에서 산무탈이 날라오는 거는 스컬지를 찍어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카스를 빨리 채취한 다음에 뮤탈리스크 싸움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다만 어딘가에서 뭐 하고 있던 건 아마 박준호도 알 겁니다. 네. 뭐 안 봐도 뻔하죠. 네. 상대방의 저걸이 나오는 타이밍 보자마자, 12풀. 뭐 이런 것은 뭐, 예, 정말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서 이제 투카스가 빠른 이제 김명훈 선수가, 네. 역시나 그 약간의 빌드의 유리함을 지키면서 본진 안쪽에서 잠시 숨 고르고 한 타이밍 견뎌내면서 투카스 이용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 밑에는 살짝 앞설 수는 있긴 있는데, 네, 역시 그걸 알고 있는 박준호 역시 아바나 가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그렇다. 예. 바로 돌릴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일단 스파이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스파이어를 11시 멀티에다가 짓게 되면서 일단 박준호 선수에게는 스파이어 타이밍을 조금 더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바로 이 김명훈 선수 기지로 날아갔다면 좀 드론에 몇 마리 잡힐 수가 있었 몇 기 잡힐 수가 있었는데 바로 올라가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도 오버로드 잡아주고요. 스커드로 상대편 본진 쪽 한번 다시 체크합니다. 그리고 네. 돌아서 저기 열시도 한번 가면 더 좋겠죠? 오버로드 하나 잡고 예, 네. 뮤탈 찍기 때 그 뮤탈을 만약에 스컬지 두 개가 잡는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자신이 바라는 가장 최고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김명훈은 피해야 되고요. 네, 뭐가 나올지. 일단 스컬지 먼저. 스컬지가 나왔네요. 호위 주기 위해서 먼저. 돌리면서. 몇 마리 하나씩 주고받고요. 자, 박준호 선수. 박준호 선수 모습입니다. 10시는 간만 있어요.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로드 한 기를 잡아준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기서 이 김명훈 선수가 예 거침없이 뮤탈리스크와 스코지를 계속 찍게 만들게 되면 위험한 타이밍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잠깐 동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오버로드를 잡음으로써.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도 괜찮고, 네, 뮤탄 스쿼드 싸움에서 앞서서 이재동 선수의 경기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김명훈 선수는 오버로드 잡히면서 이제 오버로드 인구수 바로 맞춰주고, 예, 이제 가스도 다 썼거든요. 아주 알게 짜임새 있게 자원 관리 지금 계속 잘해주고 있는 김명훈입니다. 네. 상대방의 뮤탄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잘 따라다녀야 돼요. 일단, 예, 일단 두 선수 모두 싸울만 한데, 여기서 박준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일단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드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본진에 지금 드론이 한 6기 정도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자, 근데 10시점 한번 치면 드론 3개를 잡을 수 있죠. 가스 추천에 드론을 3개 잡은 다음에 스쿼시가. 자, 1킬. 네, 1킬. 이거 아프죠. 이렇게 되면 가스 차이를 다 복구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얄밉게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죠, 김명훈. 예, 깊숙이 못 들어가요. 이제 변수는 정말 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맞닥뜨리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단 뮤탈과 스콜지는 박준호 선수도 계속 찍히고 숫자는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단 저글링도 박준호 선수가 진짜 더 많고, 김명훈 선수가 더 많고, 이 저글링을 보내서 일단 이 뭐 양방 공격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도 드론이 15개 대 12개로 3개가 많았었는데 2개를 잡아주면서 1개 차이로 좁혔고, 네, 그러면서 인구수도 이제 박준호 선수가 다 따라왔거든요. 일단 김명훈 선수가 지금 빌드 잠깐 좀 좋다가 약간 좀 끌려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명훈 그래도 아직까지 불러야 할 것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뮤탈 한방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지가 서로 멀리 있다. 이걸 잘 이용해서 박준호 흔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상대방이 이제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덮치려고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자 싸워줍니다. 싸워줍니다. 기회 한번 놓쳤어요. 네. 김대환 선수 뮤탈리스코를 스쿼지 한번 먹을 수 있는 네.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뺐습니다. 뺏고 쫓아갑니까? 저글링과 함께 덩벌이 들어갑니까? 네, 저글링이 많아서 네 일단은 네, 뮤탈 컨트롤을 할 때 약간 더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분명히 예. 여기서 양방향 네 저글링이 한번 서로 싸워줍니다. 여기는 박준호 진영이에요. 네 김대환 컨트롤 장만세리를 보고요. 박준호 방금도 뺐거든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반면에 박준호 선수는 박자가 계속 안 맞아요. 스코지와 뮤탈이 따로 놀고 있고 긴장을 좀 과도하게 한 나머지 뮤탈리스크는 천진에서 얻어맞고 스코지는 뒤에서 놀고 있고 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박준호 그렇죠. 스코지가 앞장서서 뮤탈이 때려줬어야죠. 그래도 박았어야 되는데 안 됐어. 이거 오버로드까지 내주고요. 박준호 이거 심각해지는데요. 심각합니다. 예. 김명훈 선수는 뮤탈리스크 11기 딱 맞추고 후속 스쿼지 찍은 다음에 자신이 컨트롤하기 가장 유리한 병력 상황을 만들고 나서 들어가도 지금은 충분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좋죠. 네. 예, 상대방의 그 큰 실수를 예, 체감적으로 분명히 와닿을 정도로 본인에게 이건 내가 잡았다 이건 질 수가 없다 이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서 슬슬 여유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툭툭 건드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김명훈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번 시즌 네. 완전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이네요. 지금 앞마당이 3회 처리지었거든요. 그러네요. 상황이 너무 예. 중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굳히게 하자. 예, 좀 과도할 정도로 안정감이 넘치는 경기이긴 한데 일단은 그만큼 긴장되는 상황. 팀이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 만약 단계를 밟아 올라갔을 때 우승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만큼 지금 이번 한 경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김명호 그리고 웅진 이번 시즌 들어와서 5세트 무지하게 강해졌거든요. 막판 정말 좋습니다. 5세트 안에 신재욱도 있고요. 그런 만큼 4세트만 이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김명호 입장에서는 그 안전하게 가졌습니까? 확장이 가져가고 예, 이게 만약에 독이 되기 위해서는 박준호 선수가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미리 눌러놨었는데 김명훈 선수가 그 타이밍을 그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가서 끝내지 않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방어비 되기까지.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게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뮤탈과 스코지 찍기 에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걸 아는 거예요 김명훈 선수가. 자 유니카운트 계속 10 이상 벌어졌고요. 우리 확장기자 앞에 돌아갑니다. 계속 3개에서 먹는 거예요. 박준호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둘 겁니까? 네, 일단 싸움을 걸러 가기에는 네, 뮤탈리스카 수가 좀 턱없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박주로. 예, 일단 뮤탈리스카 두 부대가 넘어갔고 이 두 부대 컨트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명호 선수 컨트롤 정말 잘하거든요. 두 부대 컨트롤도 잘해요. 뒤로 빼면서 패트릴 컨트롤 이거 두 부대 다 같이 해주는 이런 플레이 나와주면 네. 정말 경악입니다. 네, 반면에 박주로는 예, 뮤탈 뭐 11기 돼봐야 딱 그것 이상이 될 네. 수가 없고 한 부대 간에 컨트롤하고 있는데 김명호는 한 부대 다 채워놓은 상황에서 두 부대까지 거의 다 채워놨단 말이죠. 예, 이거 사실 이거 두 부대 그냥 어택 딱 찍어도 사실 이겨요. 예. 왔다 갔다 컨트롤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네. 그냥 싸워도 이겨요, 사실 말해서. 예. 박준호 지금 어떡할 겁니까? 상대가 3기지 돌아가거든요. 병력도 많고, 유탄이 자원도 많고. 가서 그냥 무브 타가지고 가서 그냥 스컬지에 막 억지로 박아주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거는 그냥 어택만 찍어주면 이겨요, 사실. 네. 그 정도라면 말 한 네. 거죠. 네. 지금 타이밍이 기적같이 뭐 박준호 선수가 이전에 그래도 가스를 다 썼습니다. 네, 가스를 다 쓰면서 상대방이 쓰리 가스를 보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 드론이 많지 않기 예. 때문에 멀티하면서 장기전을 따라갈 수도 없다. 기습을 합니다. 기습으로 예. 기습! 기습밖에 믿을 걸 없습니다. 기습! 대규모 스쳐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데요. 뮤탈이 빠집니다. 예. 뮤탈 스쳐 숫자가 차이가 나면 이건 한계가 있어요. 김명훈 선수가 두 부대가 됐다 그러면 한 부대는 놔두고 한 부대만 뒤로 빠지면서 패트를 컨트롤 해줘도 되는 것이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해줬고요. 네. 자, 박준호도 뭐 기다릴 것도 없죠. 뻔하거든요. 네, 끝내는 반면됩니다. 김명훈 선수. 어우, 덩어리가 이거 애하고 오른 싸우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 정도입니다. 네, 상대방이 네. 뭐가 있는 것도 없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약간 좀 과도할 정도인데 지금 그냥 가도 됩니다. 김명훈. 제발 들진 않으니까. 예.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뭐 예, 갈 순 없어요. 네, 네, 일단 가끔 들은 것처럼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때가 좀 희열을 느낄 때죠. 네. 해설하면서. 예. 네, 일단은 오히려 김명훈의 드론을 한번 잡아볼 수 있으면 가는 건데 그냥 가야 됩니다. 준비된 컨트롤 나온다. 컨트롤은 되어 스쿼드 박탈하거든요. 알아서 네,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쫓아가겠죠. 김명 이번에는 안 뺄 겁니다. 야. 네, 축하해줘. 네, 쭉 경기 끝내고 5세트. 자, 이제는 가도 됩니다. 네, 네, 김명훈도 갑시다. 김명훈 선수. 네, 이제 쭉쭉 가면 되는 거고. 예, 그냥 가요. 끝까지 포기하진 않고 있는데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량 앞에 예. 장사 없습니다. 네. 아, 이제 5세트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지면 탈락하는 발길인당과 이겨도 그런 가능성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기면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웅진의 5세트 파이... GG. 네, GG. 자, 김명호 오늘 뭐 화끈한 이런 경기 다 중요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명호 선수는 경기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실수가 없었고 아주 무난하게 유리한 것을 유리한 대로 지켜나가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네, 박준호 선수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긴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팀이 이렇게 위기 상황 오히려 지금 그런 담력이 필요하게 지금 제8게임 날인데 김명훈에게 그것이 조금 있었고 반면에 제8게임 날 박준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네, 맞춰보전에서 유탄 컨트롤에 약간의 미스가 나면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김명훈 선수도 정말 좀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 상황으로도 좀 잘 만들어 놨었고 워낙에 이 빌드 상황에서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박준호 선수가 그 초반에 가난함을 극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5세트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웅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세트만 가면 에이스 결정전만 가면 유진을 미끄러졌는데 요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 개선했어요. 네, 5세트의 사나이 신재욱. 예, 앞서서의 경기에 딱 잘 나오지도 않다가 가장 중요한 게 지면 끝! 이런 상황이 나와서 상대 팀을 앞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경기 제8게임 단도 아껴놨던 팀의 주장 남아있고 예, 뭐 일단 뭐 연마 선수도 남아있는 가운데 어떤 선수가 나올지 일단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마치까지 갑니다. 네오체인 넥션 과연 마지막 세트에 나올 선수는 누구일지 8게임 단과 SS는 공동 검열차입니다. 5세트